자, 우리 한번 이제 출발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자! 카! 어, 이거 새로 보는 기계인데? 이게 우리 집에 없는 기계죠?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아,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루에 2만원? 2만 5천원? 2만원인가? 2만 5천원인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하루에 2만원, 2만 5천원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그, 전지하고 있는, 전지했던 그 나뭇가지 파쇄용 그 기계입니다. 나뭇가지를 이제 파쇄할 수 있고, 나뭇가지를 저쪽으로 넣으면 이쪽으로 이제 톱밥처럼 이렇게 다 부셔져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거름이 되겠죠. 오늘은 요거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지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나뭇가지들이 이제 온 과수원에 널려져 있으니까 그걸 다 파쇄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차에 근데, 실어보자. 어, 차에 실어보는데 익숙한 조작 방법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아무나 이걸 작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전진이나 후진 이게 뭐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핸들이 요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굴삭기 운전하는 그 궤도 방식이랑 똑같은데, 요게 이제 왼쪽 바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게 오른쪽 바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게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 궤도만 앞으로 가는 거고, 요걸 이렇게 하면 오른쪽 왼쪽 궤도만 앞으로 가는 거고, 요렇게 하면 서로 반대로 가는 거니까 회전을 하게 되고, 후진, 전진, 요렇게 하면 요렇게 회전, 요렇게 하면 요렇게 회전, 요렇게 되는 겁니다. 조작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뭐 자격증 없이 충분히 되고요. 운전해도. 그리고 요걸 당기면, 요렇게 천천히 당기면 여기 있는 톱날이에, 나무를 파쇄하는 이 톱날이 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나뭇가지 이렇게 넣으면 이 톱날로 이제 나무가 파쇄가 되는 거죠. 이제 큰일 납니다. 손 넣으면. 운전 중에는 저기 손을 넣거나 하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해요. 우선 차에도 한번 실어볼까요? 자, 이거 면허 있는 사람이 한번 해보시죠. 이거, 저는 이거, 굴삭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예,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면허 있는 사람이 해보시죠. 지금 한번 걸어보고요. 어, 돌아가네, 지금. 연결 해놨는가 본데? 꿈꿈 했는데. 왜 저기 돌아가지? 아, 이게 끊김, 이걸 해야 되잖아. 끊김. 아버지가 알려줬던 게, 이게 정회전, 중립을 해놔야 되거든. 이거를. 그렇지. 이거 봐봐. 끝까지 밀면은 역회전. 난 한번 당기면, 이거 중립. 정회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렇게 돼, 정회전이 있었고, 중립을 해놓으면 이제 안 돌 거란 말이죠. 자, 다음 다시 한번 스위치 켜볼까요? 안 들어가죠? 요거를 이렇게 하면 돌아갑니다. 이 톱니가 반대쪽 역회전도 한번 보이시죠? 역회전은 이제 나무가 걸렸을 때나 이럴 때 이제 뺄 때 쓰는 거고요. 정회전 요 방향으로 이제 나뭇가지 이렇게 한 개 넣으면 저기서 이제 나뭇가지가 파쇄가 되는 겁니다. 손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기계를 한번 실어봅시다. 로우로 해놓지. 요거는, 액셀레이터. 자, 뒤로 한번 당겨볼까요? 요렇게 하네요. 자, 요렇게. 손가락으로 요렇게 운전하면 됩니다. 뭐 따로 주차 브레이크는 없는 것 같네요. 자, 바람 매가지고 단단히 고정하고. 네, 단단하게 저 과수원에 올라가야 되니까 단단하게 바로 매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과수원이 비탈져서 단단히 매야 됩니다. 힘 좀 쓰세요. 아침 안 드셨습니까? 빵 더 안 먹을까?
한번 더 매. 한번 더 맵시다, 그래. 단단하게. 안전이 최고죠. 안전제일. 아, 땡겨. 더 땡겨야 돼요. 아, 지금 땡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하나, 둘, 셋! 자, 고무발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쫙, 이렇게 당기고. 계속 먹고 사이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출발해봅시다. 하나, 둘, 셋! 아, 비가 온 뒤라서 저기 이제 높은 데까지는 못 올라가겠네요. 여기 사륜이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차를 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땡기세요. 작 땡기요, 봐. 던져, 던져. 어휴, 기울어져가지고 위험하네. 그렇죠. 그렇죠. 기울어져서 위험하니까 조심히 잘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자, 타이어 위치에 맞게끔 잘 해야 돼요. 딱 올려. 딱 받쳐야지. 딱 하고, 정확하게 딱. 이런 소리면 돼.